세상에. 딸을 너무 잘 키웠다. 그리고 시작하는. 아유, 참. 자, 저희가 그 민채 양 입장에서의 화면을 조금 봤습니다. 우리 그 민채는 어머니가 우는 게 싫고 미안해서 싸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거 좀 알고 계셨습니까? 네, 이제 뭐 저는 애들을 위해서 이제 선택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한테 어린데 너무 큰 상처가 됐겠죠. 이제 근데 이제 저는 사회에서 당당하지만 애들은 사회에서 상처받는 게 너무나 커요.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얘를 더 많이 이해를 해줘야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근데 참 재밌는 게 네. 애들이 소위 얘기하는 애답지 않게 애들이 먼저 어른 입장을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런 광경을 보면은 난 그게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어요. 네. 슬퍼요. 애가 어른을 먼저 이해하는 모습은 별로 저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. 나는 왜 애가 이렇게 엄마랑 대화할 때 말을 안 하나 했는데 그게 엄마가 우는 모습이 이제 그 상처받은 이 정말 깊은 마음을 듣고 난 진짜 엄마가 너무했다 진짜 너무. 그러니까요. 네. 혹시 어머니도 좀 화면을 보셨잖아요. 네.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어요? 제가 그랬나요? 얼른 맞춰놔야 된다니까. 보시고도 어머니도 좀 놀라셨어요? 네. 좀 많이 무서운데요? 제가 그러니까요. 어머니가 일부러 막 무섭게 보이고 연기하신 건 아니잖아요. 아니잖아. 아, 제가 평소에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지를 몰라요. 그러니까 민채한테 전화하는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친구한테 자꾸 전화해서 그래 뭐 했니? 뭐 그건 솔직히 친구한테 너무 창피하고 그 사춘기잖아요. 창피하고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. 이게 좀 너무 예민한 시기에 사실 예민하신데. 어머님의 마음은 이해를 합니다만 이게 진짜로 애들한테 피해도 가고 애들한테 눈치도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. 또 친구들이 엄마, 네 엄마가 전화했다고 하면 우리 엄마 욕하는 것 같으니까 또 친구랑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고. 맞아. 네, 그러니까 친구가 저랑 안 놀려요. 저랑 놀려면 엄마가 전화하고. 엄마, 친구 있겠어요. 원래 있잖아요.